TV. 자, 여러분들은 실황 리얼 브론즈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현지인들로 꽉 차 있는. 네. 예. 현지인들 꽉 차 있지만 나름대로 피지컬도 좀 되는. 예. 예. 은근히 좀 박빙이면서 예,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요번 판부터 이제 듀오로 굉장히 가네. 특별하네요. 예. 네, 듀오로 낙계 미사님과 불가사리나의 듀오. 승률은 더 낮아지겠죠. 같이 내려가는. 그렇죠. 푸름 라이드인가요? 부시랑에서 이런 경기를 보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네요. 네. 듀오 경기를. 이제 둘이서 듀오를 하게 된다면 10명이 더 현지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네. 근데 또 이제 불가사리 누나가 친추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 저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번에 친창 다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네. 직원 몇 분들도 삭제되고 그랬는데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 처형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이 일단은 벨코즈는 잘해요. 그리고 모르가나도 네. 잘해요. 근데 이 두 챔피언이 다 별로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챔피언. 그렇죠.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고정이네요. 미드 모르가나 서포트 벨코즈는 고정 아닌가요? 거의 그렇게 나올 네. 확률이 높죠. 그래서 사실은 브론즈를 탈출할 때는 딜탱이 되게 좋아요. 딜도 되고 탱도 되고. 솔랭 자체에서 본인이 혼자 딜도 하고 탱도 하는 네. 그런 게 극단적인 네. 것보다는 아니면 건물을 잘 미는 거. 세 개 중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딜탱형 챔피언을 하거나 네. 건물을 잘 미는 거라면 브론즈는 쉽게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지만 건물의 가치는요. 네. 챔피언 다 합친 것보다 높아요. 네. 항상 하시는 브론즈에서는 네. 특히나 그래서 건물을 빌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아까 신짜오처럼 그렇죠. 그게 신짜오 좋아요. 그래서 네. 여기 구간을 탈출하기에도 신짜오가 좋고. 그럼 원딜직스 어떤가요? 원딜직스 건물 잘 깨니까 원딜직스를 하면서 건물을 깨겠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좋아요. 근데 그 원딜직스를 하는 친구들 브론즈에서 건물을 잘 깨니까 직스를 한다기보단 네. 잘 안 죽을 수 있으니까 하는 경우가 아, 뒤에서 그냥 폭탄만 툭툭 던지겠다 네. 난 죽지 않겠다 뭐 이즈리얼을 하는 심리 똑같죠. 큐만 평평 네. 던지겠다. 워낙 또 이즈리얼 극혐하시는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이즈리얼 베이는 지금은 진짜 쓰레기. 이즈리얼 많이 나오거든요. 이즈리얼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네. 좋아요. 이즈리얼 베인 진짜 사랑해요. 마스터이. 아, 마스터이는 뭐 좋다고 인정하셨으니까 마스터이는 좋아요. 네. 마스터이는 안 되면 건물 밀면 되니까. 네. 결국은 마스터이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플릿이 잘 되는 혼자서 라인 하나로 쭉 달렸을 때 둘 이상 와야 되는. 네. 그러면 둘 이상 부르면 나머지 팀원들이 뭉쳐서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지는 거고 그게 되면 이기는 거. 잭스도 괜찮습니다. 잭스도 건물 미는 데는 또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블루팀이 진 것 중에 하나가 잭스가 그냥 마이웨이 달렸으면 돼요. 네. 사실 뭐 좀 방황하는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 네. 한타 때도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마이웨이 달리면은 잭스는 불리한 거를 사실은 되게 레드가 불리했었던 건 신짜오가 한 라인 쭉 파면서 이제 네. 주도권 완전 뺏어갔거든요. 끌려다니는 거에서 끌고 가는 걸로 바꾼 게 짜오의 어떤 스플릿이었기 때문에 이게 브론즈 하이티어랑 네. 또 실버 하이티어랑 또 달라요. 다르겠죠. 이기는 공식 자체 브론즈 하이티어로 내려가서 매우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단순한 걸 안 해. 아, 그거조차 안 해서 이제 죽이는 게 무조건 신나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드 아까 채팅창에 카카오 TV에서 제드가 백도어로 끝나겠다라는데 제드는 네. 절대 건물을 때리지 않아요. 챔피언을 때릴 뿐이죠. 네. 킬을 25킬하고 노답들 하면서 이제 지면서 내가 이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기지가 못한다. 네. 그래서 여기가 뭐 헬구가 아니다. 네, 헬린더 이런 말 하면서 네. 이게 좀 공식이 좀 다릅니다. 브론즈 하이티어는 진짜 단순해요. 킬에 미쳐 있기 때문에요.
물론 네. 실버도 킬에 미쳐있긴 한데 그런 더 미쳐있어. 승률 통계 유릭 1등 피오라 5등 잭스 8등 마이 9등 제오 10등 트린 12등으로 대부분 건물 잘 미는 챔피언들이야. 요릭 피오라 같은 챔피언은 하면 안 돼요. 피오라 같은 챔피언이 쓰기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다가 전형적인 킬을 내는 맛으로 하는 챔피언이에요. 건물 밀 생각 없고 그렇죠. 또 유리할 때도 게임 끝낼 생각 없고 또. 그렇죠. 요릭이 하이티어 여포인데 요릭은 왜 여포냐면 몰라요. 메커니즘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요릭을 몰라서 그냥 계속 맞아요. 어? 듀오를 안 했네요? 듀오가 아닌가요? 듀오인 줄 알았는데 아자 한 명은 지금 솔랭 돌리고 있었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걸 보자. 네 이번엔 그러면 낱개미사님 걸로. 불가사리 누나는 솔랭 전사했다는 거. 저 듀오가 아니네요. 듀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미스포춘 사실 뭐 서로 듀오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좀. 네. 아 자 결국 마스터이도 있고 티모도 있고 일단 조합은 무조건 오른쪽이 좋죠. 애쉬 쓰레시에 탑 제이스에 미드 네. 제라스에 정글은 마스터이 무조건 레드가 이기는 조합이에요. 무조건 레드가 이기나요? 이기는 조합이긴 해요. 조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하지만 지금 폭킹이 엄청나네요 지금. 네. 근데 저 부시랑에서 제라스 처음 보거든요. 이게 일단 마스터의 카운터가 티모입니다. 그렇죠. 실명 때문에. 네. 그리고 실명이 걸려도 마스터이는 때려요. 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블랑이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듀오라고 하네요. 네. 응? 챔피언 선택 중이었었는데 네. 아까 상태 차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서 클라이언트에 그럼 미드가 불가사리 누나고 아니 바텀 듀오라고 합니다. 지금 채팅창엔 바텀 듀오예요? 네 미스포츠가 미스포츠이 지금 이사님이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거는 바텀 때문에 질 것 같은데요. 이사님의 미스포츠는 어떤가요?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은 인생 챔프를 만났다 그러는데 한 적은 있나요 그러면? 미스포츠는 펜타킬 한 적 있어요 얼마 전에. 아 혹시 불가사리 누나랑 듀오 중에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 아 불가사리 누나랑 듀오를 하면은 미스포츠를 하시나 보네요. 일단 바텀이 터져요. 어디가 터지나요? 여기가 터지죠 블루팀이. 아 블루팀이 터진다. 네. 이게 보세요 미스포츠니 네. 한번 하고 되게 신났었는데 서포치 한 90%예요 바텀은. 네. 벨코즈 같은 챔피언하고 라인에 서는데 상대가 쓰레시다 이러면 CS 몇 번 끌려서 죽은 다음에 CS를 못 먹어요. CS 격차가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네. 뭐 사용 송구를 얼마나 잘 맞아주느냐에서 둘 다 잘 맞아주죠. 근데 뭐 워낙에 호응이 좋은 서로 이제 애쉬랑 쓰레시가 네. 서로 호응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네. 일단은 6레벨 이후에는 별로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고요. 조합상 이게 벨코즈가 불가사리 누나라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졌어요. 예, 불가사리 누나죠. 예, 이길 확률이 한 5% 미만이에요. 이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 미만. 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애쉬랑 쓰레쉬가요. 예. 중학교 1학년이면 돼요. 무슨 말이죠 그게? 그만큼 못하면 돼요. 중1이면 아직까지 LOL이 손이 막 되게 아직 덜 여물어가지고 게임을 잘 못해요. 급식이들이 오지구요 지리구요 하면서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해도 이긴다? 그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네. 근데 한 중3만 돼도 못 이겨요. 잘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거든요. 아 중1짜리 마스터는 엄청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의 그러니까 블루팀이 이길 수 있다. 중학교 1학년생 정도라면. 그렇죠. 아, 네. 아 중학교 1학년생들 중에서 네. 뭐 게임 잘하는 사람 있죠 당연히. 네. 아저씨들 중에서도 다이아 있어요. 네, 네. 그런 사례를 치면은 후단스님도 철권 잘하시고 아주 그렇죠. 그런 사례를 치면은 탑 제라스 탑 제라스에 미드 제이스 바꿔줄만도 하잖아요. 아니 서로 바꿔줄만도 하잖아요. 이게 미친 일이 아니에요. 정신 나갔어요. 전멸 쓰고 전멸 쓰고 아주 킬 쓰고
아니 이거 미스포춘이 그냥 때리면 슬래시 때리면 슬래시 오 저 딜교환 예 아니 뭐 딜교환을 일단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허. 이거 제이스가 네, 바꿔달라 그랬나요? 아 저 실명 아니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딜교환을 어우 리신 아니 음파 맞으면 죽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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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른 의미로 굉장히 숨이 막히네요. 와, 제이슨! 저격포가 어디서 날아간 네. 거야? 뭐 이블린, 다른 방에 있던 이블린을 저격한 거죠. 오! 이래! 아! 아! 에이씨! 이길 수 있겠네.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리신 2렙갱 들어왔는데 마스터의 뭐 카운터 정글 일단 안 가고요. 쓰레쉬 혼자 남아서 위험하죠? 끌어도 매워. 날아가나요? 아, 설마요. 네. 매워요. 매워요. 맵습니다. 아, 저만 팀워 아, 마나 없어요. 네, 제라스 마나 없어요. 제라스가 탑으로 갔다라는 거 자체가 네. 지금 김자도 지금 도란링이 뭐 마나 수급이 그 중복되는 것도 지금 사라졌고. 네. 어우, 쓰레쉬 체력. 이게 그러면은 이제 뭐 성배 이런 걸 가야 될 텐데 마나 때문에. 예, 그렇죠. 어, 저 더블 스킬 맞았어. 지금이야. 아, 근데 이거 어, 저게 원래 마스터이 상대로 그 예. 굉장히 전형적인 낚시인데 조심해야겠죠. 이제 어쨌든 뭐 전멸은 빠졌습니다, 르블라이. 자, 마나 관리 일단 걸리죠? 아, 들어가고 타워까지. 역시 전멸. 네, 일단 타워까지 끌려가는 바람에 전멸 빠졌고요. 자, 제라스 평타를 쳐야 만화 회복이 되죠. 아유, 평타를 못 치고 지금. 제라스가 만화 관리가 기본적으로 있긴 한데. 오, 오. 자, 여기는 맞춰요 그래도 스킬샷을. 오, 와, 이거 좋아요. 저거 엄청 아프거든요. 오, 이사님 괜찮은데요? 느낌? 이게 왜 괜찮냐면 리신이 한번 애쉬를 한번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결국은 밀려요 시간 지나면. 자, 제이스 마나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둘 다 지금 마나가 바닥 났어요. 하지만 마나를 좀 회복하면서 라인전 하고 있는 중이고. 예. 네. 이게 히모가 열받는 게 눈타겟이. 아, 쓰레쉬. 오. 오! 오! 오, 위험한. 네네, 열받는 게 눈타겟이 잘 안 맞아요. 팀워크 작아서. 아, 작아서. 그래서 이제 홀 그 홀스님도 하실 때 워이 궁 맞추기 어렵다고. 진짜 잔인. 네. 자, 그 사이에 마나가 또 회복 많이 됐습니다, 제라스. 그리고 이속 증가 스킬도 있기 때문에 이속 증가하고 엉덩이 실룩실룩 걸면 못 맞췄죠 방금도. 네. 전멸하고 스턴 걸라 그랬는데 못 맞췄어요. 슬로우. 어, 갑자기 명상? 아, 이거 사슬 빗나가고 명상? 적은 뭐야? 자, 때려도 뭐 할 거 없죠. 명상. 마스터이가 약간 예. 그러니까 명상 평타를 한 번 더 치려고 평타 명상 쓰면 바로 평타 두 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속이 느릴 때는 이게 아, 이게 무슨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제이스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라인전에서. 마나가 제이스가 제이스가 마냐 마나 아, 이건 마나를 회복하는 법을 아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아, 맞았어요. 아, 자, 그래서 바텀은 싸웁니다. 쓰레쉬 탈진 걸었어요 지금 불가사리 누나. 살아갈 수 있을까? 아, 스킬이 없나요, 쓰레쉬? 이, 아, 사설 채식이 돌아왔는데요, 스킬이. 아쉽네요. 어, 일단은 모든 상식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블루팀. 근데 저는 제가 요거 하나를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이 좋은 분위기가 네. 리신하고 바텀 듀오 때문에 깨져요.
네. 이 좋은 분위기가 조만간 리신하고 바텀 리뷰 때문에 네. 리신이 한번 일을 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블루팀에서 제일 든든한 게 티모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든든한 게 티모입니다. 워낙 또 태왕이죠. 그런 데서. 아, 6레벨 이후 때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라인 구도가. 오. 이거를 레드 팀이 이기려면 15분 정도에 완전히 경기를 기울게 만들어야 돼요. 네. 15분에서 20분 안에. 20분 안에. 아, 사슬 맞았어요. 아니, 그걸 맞고 때리는 거를 미니언을 때려요? 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죠? 자, 리신 왔습니다. 리신 갱킹 지금 엄청 좋아요. 자, 이건 좋죠? 네. 이 경기를 이기는 건 제이스 죽어요. 저기 저러고 있으면 큐. 아, 사슬부터 영리하네요. 돌아가면 늦었나요? 돌아갈 데가 없죠. 예, 네, 돌아가기엔 좀 늦었네요. 부들부들 어시스트 그렇죠. 칼이 울고 있는 거군요. 제라스 유저가 피지와 제라스 등 특정 순간 승률이 높고 사용 아이템의 위치가 바뀌는 걸로 보아서 종종 친구가 대신 해주는 걸로 보인다. 아, 그런가요? 아, 파괴전차. 우와! 오! 와, 저거 애쉬 맞았으면 애쉬한테 썼으면 네, 쓰레쉬가 죽었을 텐데. 제가 왜 리신이 터뜨리냐면 음파가 음파가 아니 근데 리신 궁극기가 있는데 왜 음파가 굉장히 아스트랄합니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들어갈만하죠. 아니 들어가도 돼요. 용의 분노가 있거든요? 어... 아... 제가 애쉬가 한번 죽은 게 커요. 아까 6레벨이 안 됐잖아요. 네. 어, 바텀 라인 좀 뭐 잘 풀렸고요. 근데 뭐 신기한 거는 바텀 라인이 어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시조차도. 바텀 라인이 뭔가 이기고 있는데 킬도 없고 어시도 없어요. CS도 똑같아요. 이기고 있는 게 없어요. 오, 음파 좋습니다. 자, 아, 와! 이거 좋았네요. 이거는 리신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바텀을 버리는 게 굉장히 좀 신의 한 수예요. 방금 리신 완벽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이 스킬 날라올 것이라는 걸 알고 그거 피하고 바로 날라가서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잼구키까지 그거를 피하고가 아니라 와, 르블라 많이 해본 놈씨. 이거 네. 사슬부터 맞추는 게 진짜 밀어내야죠. 한번 밀어내야죠. 아니 한번 밀어냈으면 르블랑이 본인 그 Q 스킬이 언제 오는지를 확실히 확실히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끌어도 애쉬 궁을 이상 끌어도 몰라요. 끌어도 몰라요 이거. 아니 애쉬가 궁을 아니 이거 역 아 근데 벨코즈가 만화가 없었네요. 벨코즈 만화만 있었으면 돌아서 싸웠으면은 어. 아, 아프죠. 르블랑이 잘하네요. 네, 네, 르블랑이 좀 할 줄 알아요. 스킬을 좀 넣을 줄 알고. 지금 르블랑 리신이 굉장히 활약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마스터이가 하는 게 없고 제이스는 거의 자 진격의 속도 죽어요 사슬. 아하, 어. 와, 리신 좋았는데. 자, 따지가 없어요. 용의 분노도 살기 어려워 보이죠? 한대 병타오! 뭐니? 오 점화로 죽였나요? 네, 점화로 죽은 것 같죠. 오, 평탄 치길래 저는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텀은 이대로만 가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레드팀이 이긴다라고 하면은 바텀이 터지면서 이제 승부가 날 거예요. 터지지만 않으면 이건 블루 팀이 무난하게 이길 수 있죠. 근데 초반에 그 오 맞았어요. 자 이거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사슬 먼저 맞게 되면 망치 그냥 화나서 든 거거든요. 망치는 살 수는 없. 오 자 전멸. 어차피 아 지금 연운을 갔기 때문에
저희 구현이네요. 이거는 티왁짓. 이래도 티모입니까? 아, 티모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누블랑한테 지금 너무 많은 짐이 실리거든요. 네. 르블랑한테 너무 많은 짐이 실리는데요, 이거. 아, 지금 김자동님도 조금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근데 르블랑이 매우 잘합니다. 근데 저는 근데 르블랑이 뭐 데리다 뭐 이렇게까지는 보기 좀 어려운 게 안 돌아다녀. 상대방이 너무 당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네. 이 정도면 킬 내고 탑도 가고 봇도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 제이스 호구 만난 거를 즐기고 있는 상황으로 좀. 야, 이건 좋았는데요. 아, 근데 이거 끌려도. 아, 근데 궁이 좀 너무 아쉬워요. 아, 오, 엘씨 잡아낼 수도 있어요. 아, 탈진. 늦었. 아, 둘 다 죽겠네요. 네. 이렇게만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역시나. 문제예요. 자, 잼쿠킥. 그러니까 이거는 리신이 잘하는 게 바텀을 버리고 탑을 파주는 거. 자, 르블랑이 왔습니다. 아, 르블랑이 총검까지 안 왔다라고, 바텀을 안 온다라고 했는데 오네요. 발로 차내야. 아, 없죠. 저 티모 실명 걸어준다면. 실명? 어떻게 죽은 거죠? 와, 역시 카스토이. 카스토이. 와, 이러면 완전 비벼졌어요. 르블랑한테 너무 많은 짐이 이제 올라갑니다. 르블랑이 한 번 죽으면 이거는 한 5데스? 네. 5데스 수준의 데미지가 올 거예요, 르블랑 죽으면. 와, 지금 잘 컸어요, 지금. 라인 클리어 잘 되죠. 네. 이게 잘 안 컸으면은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시간 대비 성장이 지금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라인 클리어가 되는데. 라인 클리어 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오히려 타워 쪽에 많은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건 블루팀. 시계에서 나눠먹기. 타워를 먼저 밀면 돼요. 오, 화려합니다, 리시. 자, 팀워 이거 한 대씩 맞는 거 굉장히 앞. 다 이거 굉장히 손해거든요. 자, 제이스. 목 큰 제이스. 자, 다시 리신. 리신이 탑을 집요하게 후벼 파주는 건 진짜 네, 좋아. 자동 이거 라곤 돼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리신. 아, 점화. 점화로. 어, 자, 엘씨 죽어요! 자, 이번에 또, 어? 왜 쫄아요? 아, 엘씨 때리기만 했어도. 제가 말씀드려, 바텀이. 아, 그래서. 아, 르블랑이 있었군요. 어? 아, 뒤늦게 와서. 야, 이거 르블랑 잡히면 제가. 아, 말씀드렸지. 이거 오데스급 오데스 자리에요. 오데스 자리. 자, 바텀 타워 밀릴 거고요. 리신이 뒤에 옵니다. 음파. 아, 아니래요. 아니래. 어, 제이스 혼자 쫓아갔다가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아, 음파다. 레벨 차이도 있고. 에, 조금 더 도망가다가 음파를 썼어야 되는데. 좀 아쉽대요. 제가 너무 이 해설의 어떤 깊이가 너무 날카롭네요. 바텀이 싸지만 않으면 블루가 이기는데 지면 바텀 때문에 질 것이다. 네. 정확하게. 이거 보세요. 왜냐면 바텀은 나대지 말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이겨주는 판인데 싸니까 르블랑이 왔어요. 네. 르블랑이 바텀에 왔다가 죽으니까 게임이 터지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버스기사 폭행이거든요? 어? 이거 죽어요? 애쉬 오고 있거든요. 애쉬 쓰레쉬가 끌면은? 애쉬 궁극기 곧 돌아옵니다. 곧 돌아와요. 자, 이것도 좋죠? 둘 잡고! 아, 바텀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면 이기는데! 아, 르블랑 근데 이건 잡겠죠? 이건 잡고. 자, 리신이 마스터이 마무리. 자, 근데 용이 누구 때리죠? 용이? 용이! 아! 용한테 내가 엎드려서! 용한테! 방어! 아! 방황하는
리즈 상황 강타를 왜 써서 오 스킬 피하는 거 자 아 여기까지여야 돼요 이거 나 이거 저 말을 못 썼어요 저 말을 오 근데 조인구현 아 마스터 잡아내고요 실명 그렇죠 아 마스터이가 집을 갔어야 되는데 욕심내다가 몰락한 왕의 검으로 체력 회복을 하려다가 돈이 애매해서 자 제이스 총검도 있고요 못 오 도망갔네요 그래도 르블랑이 잘해서 블루가 이길 수 있어요 아 근데 탑 라인전을 이제 티모가 먼저 끝냅니다 근데 저건 티모가 미는 게 전 손해인 것 같거든요 아 뭐 탑에서 계속 밀겠죠 티모는 안 내려오고 르블랑이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고요 발부고 배우게 발부고 배우게 아 저 숨었죠? 안 보이죠? 움직여도 안 보입니다 이거 있는 건 알아요 그죠? 네 여기 빨리 와라 제라스 부르고 있거든요 스탄 넣고 도망가야죠 티모는 아니 스탄 넣고 도망가야죠 움직이기라도 렌즈 끝나면 움직이나? 아니 무슨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제라스 라인 클리어 하는 거 보자마자 아 제라스 제라스 라인 클리어로 스킬 쓰는 거 보자마자 지금 아 마스터이를... 이거는 제라스가 잘못했죠 스턴도 넣고 다 퍼부어서 움직이게 했어야죠 와 젠구 킥 정확한데요 오 이거는 그래도 블루가 이기겠네요 네 르블랑이 리신과 르블랑의 활약이 너무 존재감이 지금 너무 뚜렷해서 레드팀이 이기기 힘들어 보이네요 조금 미드 정글 차이가 좀 납니다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애쉬 못 살아가요 어! 자 궁극기는 좋았는데요 아 궁극기는 좋았지만 오우! 제이스 아이 아 르블랑이 너무 세네요 자 바텀타워도 먼저 가져갈 것 같은데요 블루팀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이 밀렸네요 이미 블루팀 네. 블루팀의 포인트가 지금 티모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렇게 되면 마스터이가 돌아야 돼요 라인을 근데 티모랑 1대1은 마스터이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텔레포트 르블랑이거든요 아 사슬 정확해요 끌어맞자 지금 자 르블랑 계속 추격 한 번 더 사슬 피하려고 무빙 어우 미니언이 막아주네요 아 너무 세요 르블랑이 자 돌아갈 수 있던지 르블랑이 르블랑이 아, 너무 세요 자 마스터이가 더... 근데 벨코즈를 때리기 시작한 아아 아... 마... 근데 벨코즈는 체력이 풀피였는데 자 돌아가겠죠 아 살찌찌 한번 아 죽었어요 제라스 아 이거는 에 이기기가 어려워 보이는 실력 차이가 네.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 얘는 제이스와 일단 르블랑의 실력 차이 그리고 티모의 존재 마스터이가 활약하기 어려워 마스터이는 이제는 마이웨이 달려야 돼요 팀이 노답이기 때문에 팀을 버리고 건물을 취해야 됩니다 제이스가 레벨이 너무 낮아요 예 하도 시달려서 미드에서
만화도 없었거든요 워낙에 초반부터. 마스터가 시야를 지우는 것도 할 줄 알고 티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큐뿅? 티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렌즈는 마스터이 한 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 마스터가 미드를 미는 거는 탑을 그냥 쭉 밀어야죠. 야, 이런 논타겟 챔피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르블랑 이렇게 들어와서 한번 데미지 딜링을 넣고 쏟아붓고 이제 빠지는 거를 잡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뭐 이렇게 맞아주는 경우는. 자, 변수는 이제 마이입니다. 마스터이에요. 네, 아까도 분리했었던 건 신짜오의 저런 스플릿에. 자, 근데 둘 다 너무 내려와 있어서 논타겟 챔프 둘이서 이렇게 내려와 있게 되면 아, 르블랑한테 오, 아니 르블랑 실력이 아, 이거는 애쉬 쓰레쉬도 같이 있어야죠. 세 명밖에 없거든요. 4대 3을 이겨야 돼요. 르블랑 너무 잘하는데. 자, 마사이는 살아가고 두 명 불렀거든요. 아, 오히려 차서 리퍼 궁을 리퍼 잡히고 애쉬가 리신 잡았고. 와, 이거 자 이렇게 되면 마이 때문에 흔들리죠. 둘을 지금 죽고. 또 죽어요. 못 잡죠 이거를 불라. 아니 이거 이게 정말 브론즈의 르블랑이란 말입니까 이게? 일단 이게 전형적인 브론즈의 모습인데 저 불꽃이가 브론즈죠 르블랑. 아, 아까 이제 제드랑 똑같아요 이 르블랑도. 네. 보니까 아, 조금 헷갈리게 하네요. 그렇죠, 이거 둘이 있는 둘이서 티모를 잡고 티모. 야, 알파로 들어오면 오, 야 티모도 굉장히 영리합니다 지금. 안 쫓아가요? 네. 아, 어떡해요. 아, 그 걷기만 하는데 못 맞춰요. 괜찮아요, 팀은 못 잡아도 돼요. 네. 자, 이제 마스터이로부터 흐름이 빠르죠. 바뀝니다. 마스터이로부터 흐름이 바뀌어요. 몸으로 지우죠. 나 몸으로 지우죠. 역시 버섯틸이 아직까진 세지 않은데. 아직까진 세진 않아요 지금. 지금 공속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티모가 그냥 무난한 그냥 AP 티모로 갔으면 이게 버섯 빼고 다 죽는데 지금. 와, 근데 저 티모 저 아이템은 이제 라인전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이제 건물 밀고 스플릿 C용으로 이제 가는 건데. 오, 허세까지 부리고요. 네. 저 보세요, 인장도. 네. 니신 충전들을 저런 부분에서 이제 느낄 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티모는 버섯 딜이에요. 네. AD 티모인데 모란까지도 갈 것 같거든요. 마이가 지금 낚시하고 있거든요. 티모 잡으려고. 티모 잡혔죠 이거. 자, 근데 실명 때문에 봐야 됩니다 이거. 저거 티모. 아, 근데 왜 안 때리죠 실명을 그러고서? 아, 버섯을 밝혀야 되고. 네, 근데 버섯이 세지가 않는데. 네. 와, 리치베인 허세 한번 부리나요? 네, 안 부리네요. 되게 리신 몇 겉막 콤보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했던 거 뭐 큐큐 와드방 큐큐 와드방어 바로 타면서 인장 컨트롤 F6 6%는 결국은 잡히겠죠. 6타이를 보고 못하죠. 미스포춘도 빨라서 아 슬로우 걸리면 어려워 보이네요. 결국은 미포가 지금 버스 기사를 좀 폭행하고 있는 중이고
오! 자 이거 슬로우 맞았으면 궁극기 바로 들어가고요. 네. 아 이 신이 이거 눈... 살면 살기만 하면 돼요. 살기만 하면. 아 이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죽었다는 거. 아 지금 마스터이는 자꾸 르블랑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마스터이 쪽으로 르블랑을 불러야 되는데. 네, 이거 그냥 블루팀 입장에서는 시야 장악도 매우 잘 돼 있고 발언을 가도 되고 뭘 해도 상관. 아 사슬 걸리면 저 명상 때문에 한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스터이가. 잘못 때렸어요. 미니언 한 대 때렸어요. 네. 지금 사슬에 일단 한 대 맞으면 알파를 써도 들어가거든요 데미지가. 그러니까 마이만 따로 돌고 나머지 넷은 똘똘 뭉쳐 있으니까 르블랑의 카운터는 뭉쳐 있는 거예요. 네. 르블랑이나 이블린이나 암탈차 챔피언들이 보통. 네, 뭐 제드나 이런 애들. 그러니까 보면 르블랑이 완전히 뭐 학살할 수 있는 대리급은 아니에요. 그냥 잘해요 르블랑을. 이렇게 어이없이 잘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돼지 드래곤 아무 의미 없고요. 그나마 드래곤 중에 의미 가장 좋은 드래곤이 돼지 드래곤인데. 네, 자 그래서 수적인 우세를 이용해서 싸워보겠다는 거죠 리지에서. 근데 이 둘이 지금 폭킹범인데 아 그냥 르블랑 죽으면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또 기사 폭킹해요. 뭐 이래야 좀 맛이 나죠. 균형에서 오자. 자 바론 갑니까 그래서? 오 리신이 있었다. 날아가나요? 안 날아가죠. 안 날아가. 날아갑니다. 날아갔어요? 네. 자, 근데 그냥 빠졌어요 바로. 아 그런데 오히려 건물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블루팀. 날아가나요? 허세 한번 더 부르려고. 아 계속 저렇게 귀찮게. 아 이럴 때 마스터이는 그렇죠 따로 빠져. 아군이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 마이는. 아군이 구대기라는 걸 이미 벌써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네. 그러면 슈퍼미니언만 믿는 자세로. 아, 또 폭킹범! 티브가. 아, 폭킹범 살리려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마스터이는 쭉 달리면 돼요. 쭉 달리면 돼요. 마스터이는. 르블랑을 그러니까 르블랑이 이제 마스터이가 궁극기를 썼을 때 스킬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아, 벨코즈도 논 타겟이에요. 결국. 이렇게 빠르게 붙어서 때리는 챔피언한테 이게 약하단 말입니다. 아. 미신이 와서 저기고요. 이번에는. 그런데 건물 밀었죠. 이러면 됐어요. 이러면은 마스터 할 거 다. 빠져, 앞쪽으로 빠져야죠. 아. 또 폭행하나요? 미신 괜히. 아, 의리가 게임을 망쳐! 폭행범은 버렸어야죠! 아! 방어? 아니, 미포 같은. 아 하찮은 거 살리려고 땡무기 한 번에 건물 하나 더 밀죠. 건물 하나 더 밀죠 지금. 순식간에 넘어옵니다 분위기가. 어디 가나요 또 애쉬는 어디 가나요? 애쉬 바텀 지금 CS가 어디 가나요? CS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바텀이. 아 제오아들을 지우려고. 네, 건물 미네요 그래도. 자 버섯. 아 라인 클리어용으로는 충분합니다 버섯이. 자 마스터이는 진짜 중요한 미드 1차를 지금 밀었어요. 미드 1차가 계속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균형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균형이 지금 좀 깨져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제이스 포킹도 이제 조금 나쁘고. 자 마스터이는 지금 탑 이제 넷이 뭉쳐있고 지금 시야 확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넷이 그냥 같이 뭉쳐만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걸리게 되면 애쉬 궁극기만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아 근데 지금 뭉쳐 있으면 되는데 애쉬가 잼구킥. 아 제이스 핵심 딜러인데요 어디 갔나요 우리 커튼 팀. 아 차줬는데. 자 다시 방어 좋았죠. 뭐 리신 벨트 갔어요? 리신 벨트 뭐 갑자기 번쩍하길래. 아 이거는 마스터 여기 있는 게 잘하는 짓일까요? 잘하는 짓일까? 다 죽이면 잘하는 짓이고 아니면 실명! 아 리신은 아군을 버려야 돼요. 아 자 이
이신이 벨트를 가지고 아 포켓몬이 트리플 킬했어요. 이신이 벨트를 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판은 왠지 존냐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신 날라가면서 존냐? 날라가면서 존냐도 재미있고 자, 별다른 이득은 취하지 않았죠, 딱히. 라인 클리어 정도. 이거 정규 편성하죠. 이거 정규 편성이에요. 실황 리얼 브론즈 정규 방송 중입니다. 정규 편성인데요. 시간대를 좀 더 좋은 시간대로 좀 바꾸는 걸 좀 고민 중이에요. 지금 월요일 1시부터 하고 있고요. 월요일 1시인데도 이 정도 시청자 수도 잘 나오고. 어,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아. 와, 이거 루블랑 지금 메자이 가지고 구매했어요. 불사디오. 아, 불사디오로. 네. 지금 불가사리 누나는 뭐 재택근무 중이거든요. 자, 마스터이가 또 자꾸만 마스터이는 자 르블랑을 봐줘야죠. 마스터이가 자 발로 한번 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리신은 마스터이한테 궁 한번 썼으니까 마스터이는 네, 지금 이거 리신 궁극기랑 바꾸게 되면 너무 기분이 나쁘죠. 마스터 입장에서 마스터이는 지금 바텀을 띄웠어야죠. 탑으로 갑니다. 근데 마스터이는 아군하고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 자기를 잡으러 오는 애만 상대해야 돼요. 자. 아군이 위험하다 해서 자기가 뭔가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아군들이 실력이 안 돼요. 제이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르블랑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앞으로 빨려 나가면 안 돼. 쓰레쉬. 쓰레쉬 왔다. 아 근데 쓰레쉬는 단단해요. 아 이거 근데 르블랑. 애쉬가 궁을. 궁을. 어우. 애쉬 궁 따위. 리신 때문에 정신 없거든요. 애쉬. 나 이 대치 상황에서 포킹 조합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근데 지금 마스터이는 약간 킬 따라로 오는 건 괜찮아요. 예, 마스터이 지금 그래서 밀어야죠 그냥. 리신 체력이 너무 없어서 집에 가면은 바로니까. 아 이건 뭐죠. 아. 포킹 범 다시 한번. 리신 체력 너무 없어서 바론 뺏겨요 이거 집 가면 리신. 오 근데 티모가. 그렇죠. 르블랑도 건재합니다. 탑라인은 누가 막나요? 탑라인은 누가 막나요? 시간만 끌어줘도 돼요. 오, 리신 조체력으로. 쓰레쉬 왜 집에 가죠? 쓰레쉬 왜 집을 가죠? 집 갔어요, 쓰레쉬! 바텀 왜 라인을 먹기 위해서? 진짜네! 그렇죠. 바텀. 바텀 라인이 밀려 있었거든요. 오, 근데 리신이. 어 근데 왜 르블랑 잡히면 와 근데 르블랑 피지컬이 잡힐 피지컬은 아니에요. 벨코즈가 지켜줍니다. 자 마스터이가 지금 던트리고 있어요 게임을. 가서 집에 못 가고 있고요. 없어요. 포킹 그렇죠. 와 이렇게 되면은 쓰레쉬가 집 가서 라인을 밀고 있는 게 미스포츠 죽었어요. 막다가 다 죽었어요. 블루팀 다 죽었어요. 이대로 게임 끝났어요 지금. 근데 다 집에 갔잖아요. 안 끝나요 이거. 아니 끝났는데 지금 왜 다 집을 간 거야. 리신이 말할 수 있나요 마스터이를? 리신이 못 막으면은 아니 티모도 나와요 이거 라인 클리어만 해도. 아 리신 참아야죠 참아야죠. 어 마이가? 아 이거 마스터이 죽었네요. 괜히 벨트 사가지고. 아! 아! 근데 못 도망가요 마스터 이거 지금. 아 전멸. 어 전멸은 좀 아까운 것 같죠. 아, 이거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 쓰레쉬?
쓰레쉬? 아 쓰레쉬 좋았네요. 좋아요. 아 저 그냥 잠시만 여기서 계속 농성만 야, 포킹만 대치 상황에서 포킹 매우 지금 강력하거든요. 자 근데 애쉬가 너무 줄.. 와! 나한테 그런데 르블랑 잡았으면 됐어요. 와 제라스도 와 제라스 근데 방금 제라스 스킬샷이 이게 되게 포킹 조합인데 포킹을 안 하고 들어가서 싸워요. 네. 제라스 포킹, 애쉬 포킹, 제이스 포킹 하면서 조금 조금씩 전진해야 되는데 싸웁니다. 네. 되면 이게 브론즈 솔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까 쓰레쉬가 집을 안 가고 다 그 잡고 마이 따라서 그냥 밀러왔으면 끝났잖아요 게임이. 미신 나오자마자 죽이고 그냥 끝낼 수 있었는데 정확한 상황 인지가 안 될 겁니다 좀. 네. 일단 왜냐면 와, 내가 집에 가서 4월 템이 나올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모자라다 그러면 딸 피워도 안 가요. 집에 가는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돈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템 사오면 더 세지거든요. 예. 네. 미신 배치 센데요 근데? 라인 클리어 한 번에 됩니다. 아 근데 저렇게 뛰어난 피지컬의 리신과 르블랑을 가지고 있는 아 솔 갑자기 솔 바론을 마스터이가 자 르블랑한테 붙었어요. 돌아가고 도망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자 이 실력이 되면 실명? 와 실명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자 르블랑 아, 가자 잡아내지도 못했어요. 체력은 회복은 왜 안하고 왔나요 팀5. 아 마스터가 바로는 왜 때렸죠? 아니 리신은 왜? 아 팀5는 자 오죠 팀5 오고 있어요 지금 뒤에서 밟았어. 팀5 안보가 이걸 이거 역으로 끝나겠는데요. 바로 때려요. 리신이 이거를 버섯 쪽으로 유인하고 큐강타. 아 리신 죽었고요. 자 리신 강타도 못 썼네요. 강타 썼으면 피해 복돼서 살았겠죠. 아 마스터이가 다 만드는 거기서 바론 때리는 바람에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TMO가 이제 레셔를 갔는데 아이템에 저게 이제 포킹 조합 상대로 굉장히 좀 효율이 떨어지는 그렇죠. 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원래. 굉장히 기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때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딱히 뭐 저게 비효율적인 템트리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팀원가 잘해주고 있어서. 그리고 자 그렇죠 이거는 거기다가 이 조합이 라이 어디가 제이슨 또 어디가요. 그냥 미드 밀면 돼요. 빨간색 핑 찍는 거 누구죠? 저기 바로 쪽에 왜 핑을 찍죠? 그냥 자. 미드를 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싸움을 좋아할까요? 아 갑자기 핑. 르블랑이 나와서 와 마스터이는 저거 신경 쓰면 안 돼요. 티모가 막아낼 수 있겠죠 마스터이는. 애쉬 지금 너무 위험한데 어디 가죠? 또 바텀 가나요? 그냥 미드를 아니 뒤에서 르블랑이 추격하고 있는데 지금 바롱 버프 있는 상대를 진격의 속도 실명 있어요 실명! 바로 실명이에요. 어? 실명은 왜 한 거죠? 실명을 계속 썼나봐요. 아... 그리고 쓰는 걸 보고 들어왔나요? 나 분위기 끝났어요 마스터이. 아 미스포춘도 지금 엄청 강력합니다 이제. 아 뒷북 치고 이게 진짜 마스터이 빼고 다 너무 못해요. 이거 이긴 날 보장이. 그런데 미스포춘이 이걸 포켓을 하잖아요. 미스포춘은 중요하지 않아요. 미스포춘은 중요하지 않아요 딱히. 아 르블랑이 중요하죠. 자 리신은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잡을 수 있네요. 아 잡고 있네요. 자 이거 르블랑도 몰라요 이거. 이걸... 쓰레쉬 있어도 몰라요. 쓰레쉬 반발을 못 다 때리면 좋냐 좋냐 잘 나갈 때가 아니거든요. 돌아가고요.
아! 바꿔주면 아! 이득이에요. 아! 르블랑은 죽으면 안 돼요. 아. 숨을 못 쉬겠어요. 이게 마스터이가 다 역전을 완전 역전을 만들어 놓고 다시 역전 다시 이제 완전히 반반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거가 바로를 쳐서 그런데 이게 레드팁이 하고 있는 이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마스터이가 잘하니까 마스터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마스터이가 되고 우리는 마스터이를 따라가면 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넷이 똘똘 뭉쳐 라인만 밀면서 미드만 미드 모여만 하면은 이기는 판이에요. 네. 그 스플릿의 기본인데 뭐 알 리가 없죠. 그게 왜냐면 몰라서가 아니라 마이가 제일 잘하네 그러면 마이를 믿자 자기 그러니까 도와주자 자기 자신들을 다들 못 믿어요. 브론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마스터이한테 어그로가 끌리면 이제 마스터이를 살려주자 그렇게 다 가는 거거든요. 역시 브론즈는 할 때도 재밌고 볼 때도 재밌어. 블러드 트레인. 아, 갑자기 브론즈 티어 인증을 마이가 잡히냐! 왜 다 따로 나라를 잃었어요. 아니 왜 다 따로 노는 거죠? 이 유리한 상황에서 게임 끝났는데 이거 애쉬 쫓아가나요? 애쉬 죽었죠. 네. 아 궁극기까지 예상해서 옆으로 피해서 피했다 가는 모습. 어 잠깐만요. 아니 와. 진짜 팀으로 홈모노네요. 다 홈모노예요. 아니 못 끝내요 이거? 못 끝내죠 지금. 아니 미스포츠 왜냐면은 벨코주도 지금 저기 가서 풀체력에 저거 먹고 지금 템사로 집 가잖아요 저기. 아 허세. 네 좋았습니다. 자 그렇죠 킥! 아 전멸 좋았고요. 자 업계까지 밀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업계까지죠. 마스터이 나와서 또 들어갑니까 그래서? 자 마스터이는 그냥 네 일단 싸우면 안 돼요. 참아야죠. 마스터이는 그냥 한번 참고 바텀이나 탑으로 달려야 돼. 혼자 달려야 돼요. 어? 오너? 첫 바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터뜨렸죠? 자 마스터이 궁극기 써서 이거 되게 용해분도 있어요. 용해분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되게 위험한데요 이거. 됐어요. 자 이거 이게 좀 마스터이 입장에서 오히려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들어와주면 고맙죠 리신 입장에서. 레드 먹고 S가 타고 꼭 붙들고 해주고. 그렇죠. 그냥 마스터이는 라인 S는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돼. 딱 여기 여기까지만. 르블랑 잡으러 갔는데 르블랑 못 잡고. 네, 지금 뭐 방송 화면이 뭐 잘못됐다고 돼 있는데. 아 됐나요? 아. 고쳐졌네요. 투네이션 서버가 아. 나가가지고 투네이션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도네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간에 킬이 안 나왔어요. 아 이시가 죽었네요. 나중에 저도 못 봤습니다. 자 장로까지 아이고 저도 돼요. 장로까지 챙겨주면서 마이 잡자라고 다 가거든요. 그냥 미드 밀면 돼요. 아 근데 마스터이 지금 못 살아가는데요 이러면. 마스터이 궁극기 이제 차요 이제 차요. 아 바락이네요 바락. 근데 어디가 저 자 뭐 그대로 맞춘 라인이면 괜찮은데. 아니 아군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미드를 더 밀고 압박을 하면 저기서 탑을 왜 갈까요? 거기서 둘이서 글쎄요. 못 끝냅니다 이거. 르블랑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내려가잖아요. 일단 웨이브가 없어서 미니언 웨이브가 호킹 조합 상대로 밀어내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미니언 웨이브 없이. 우와... 아, 가장 중요한 마스터이를 끌어놓고서. 그니까 마스터이를 잡기 위해서 다섯 명이 다 갔단 말이에요. 자 슬로우 걸렸어요 제라스. 아
음파! 어, 살려줬어요, 제이스가? 아, 이거 끝났네, 여기서. 어, 끝. 아, 제이스가 2승까지 살려주면서. 여기서 게임이 끝납니다. 아. 진짜 명승부. 장로가 엄청 세게 강력하네, 여기. 장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 마스터 이게. 아. 이길 수 있는 판을 지는. 네. 저주는. 쓰레쉬가 거기서 집에 가서. 아, 그 장면이 너무 아쉽네요. 자다가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레드 팀이었으면. 와, 진짜. 이거는 분명히 기사 폭행범이 있었어요. 존재했었는데. 네. 그 기사를 막 폭 때리고 있었어. 같은 편 아군이. 네. 르블랑을 막 때리고 있는데 적군이 르블랑을 때리고 있는 아군, 그 르블랑을 때리고 있는 때리고. 네. 적군들한테 그러지 마 그러면서 자기가 맞아주는. 내가 다시 맞을게. 어. 아, 호스님 말대로 일단 바텀 듀오 때문에 게임이 터질 뻔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터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블루팀이 이겼는데 블루팀이 이긴 건 누가 잘해서 이겼느냐 가 아니라. 네. 동준이야. 레드가 우리가 준 거 월요일 한 시에 승리를 건네줘서. 네, 승리를 건네줬어요. 네. 이길 수 있는 판을 집에 가고 쓰레쉬가 집 가서 바텀 라인 먹으러 가고 거기서 잡고 마이가 밀고 있는데 집에 다 가서 템사우는 그 판단에서 헌납한 거죠. 거기서 에이 가져라. 우린 이길 자격이 없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황 리얼 브론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어, 오랜만에 두 경기 모두 꿀잼으로. 아, 정말. 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에는 HK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전 세계에서 인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브론즈는 또 브론즈대로의 이 꿀맛이 있기 때문에.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 편성 관련돼서 시청 여러분들도 워낙에 재밌는 컨텐츠라 시간대나 양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다음 방송은 제 개인 방송. 그렇습니다. 네. 롤 할 겁니다. 네. 썸머킴의 방송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